네, 안녕하십니까. 김태우라고 합니다. 저는 약 10년 이상 얼티밋을 즐기고 있고요. 저에게 있어 얼티밋은 거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한 순간서부터 아,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겠다,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, 단순히 재미로만 즐긴 게 아니라 진짜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고,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싶었고, 그냥 얼티밋을 통해 우리나라를 좀 빛내고도 싶었고, 정말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년 이상 했지만 앞으로도 10년 이상 또 하고 싶고,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고,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잘 돼서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얼티밋이랑 20대 네, 저에게는 엔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어쨌든 얼티밋을 하면서 뭔가를 더 이뤄보고 싶고, 욕심이 원래 없는 성격인데 성취감이라는 것도 생겼고, 이걸 더 하기 위해서 운동 더 많이 하고 몸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쌓아가지고 얼티밋이 약간 제 20대 때 엔진 같은 느낌입니다. 아, 저는 한 12년 동안 얼티밋을 하면서 뭐 많은 경험도 했고 많은 큰 대회도 많이 뛰어봤는데,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경험은 단연 이거 AO 올스타즈라고, 이 2018년도 첫 프로그램이었던 이제 9개 나라에서 22명의 여성을 뽑아서 이제 한 팀을 구성해 저기 미국의 네 도시 그리고 캐나다 한 도시 이렇게 해서 다섯 게임을 투어를 했던 경험인데, 일단 한국에서는 저희가 같이 싱글 젠더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, 그때는 이제 여성 팀으로 한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투어가 좀 저에게는 좀 많이 배웠던 경험이고,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, 좋았던 경험으로서 가장 기대되는 게 이번 싱글 젠더 AOUGC를 여성팀, 남성팀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추가로 본인에게 얼티밋이란? 저에게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저의 인생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, 저는 20대 초반부터 뭐 30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, 많은 열정도 많이 쏟아부었고 그만큼 애착도 많이 가는 스포츠예요. 감사합니다. 이거 편지 알아서 잘. 한국에서 그 얼티밋의 발전은 유소년 선수들이 성인 선수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대회와 지속적인 협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이렇게 그 얼티밋의 이렇게 그 저변 확대 이런 것도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고, 우리는 열심히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, 그리고 그 플라잉 디스크 발전시키는데 전념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